가보고 싶은데요. 가보고 싶은데. 왕거미 식당. 생고기요. 뭉튀기. 아 이거 히든 카드인데 안 되는데 이거. 사람 물리면 되는데. 옛맛이라고 삼겹살 하는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삼겹살에서 버터 맛이 나요. 진짜로. 제일 맛있는 목살을 많이 먹었어요. 이승환 선생님 계속 추천해 주셨거든요. 가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이름을 적어야죠. 이승환 선배님을 적어야 돼. 뭐가 맛있어요? 뼈구이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뼈찜인데 그걸 구워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꼭 가보라고.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갈지 피자랑 파스타 되게 맛있었어요. 제이 경한테 추천했는데 제이 경 맛있다 하더라고. 거기 가면 추천해줘요. 아, 추천해줘. 네 말고 딴 데 있어요. 네. 뭐가 제일 맛있나요? 제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. 대웅집이요? 너무 못 들어갔대. 독도새우, 독도새우 너무 먹고 참치 타닥기, 호송이 이런 거 먹었고 이거 홍두인데 엄청 맛있었어요. 대웅 형이 요리를 엄청 잘하세요. 누구지? 네. 인자는 마치 한국 시리즈 호사하면 대우 형이 이제 편지를 하고 뭐 포차 하나 가면 할게요. 뭐 맛있었냐? 참치 타닥기. 참치 타닥기. 네. 비싸다 그거. 참치 단가 안 나와. 두 분 대웅형으로 안 되잖아. 이게 사장님한테 팔번가 식당이나 청둥국밥이나 아니면 홍자호 바닥 수친구들. 아 근데 대구는 해물도 좋고 고기도 좋아요. 근데 중식도 괜찮은데 많은데. 중식도 하나 말씀해주세요. 지산동에 청국 중국 화교가 직접 하시는데 거기도 진짜 맛있어요. 만두는 만두골 더머에 거기도 직접 다 만드시는데 진짜 맛있어요. 아 저는 조금 진심이에요. 아 저기 그거 뭐냐 김서희 통영게장. 게장지기. 아니요 거기 낙지 볶음이 진짜 맛있거든요. 근데 메뉴판이 없어요 낙지 볶음. 히든 메뉴. 네. 나와야지. 몽짬뽕밖에 모르는데. 정원이 형이. 야 우리 간대 어딨냐? 아, 야 거 써라. 우리 맨날 먹어가는데 있잖아. 어디죠? 그 어디냐? 그 이름 뭐냐? 갈비살. 저기는 거의 세메에서 갈매기살인가? 갈비살인가? 안창 양념. 안창. 안창이 맛있었나? 네. 가성비가 좋습니다. 태인이랑도 갔는데 태인이 매달 딱이 좋아. 한 사람도 한 3, 4인분 먹지 않을까? 10인분? 빨리 전화 하나 해줘요. 아 근데 진짜 아이폰 생각이 진짜 아예 안 돼. 그만큼 영상 볼 때 너무 좋아요. 펴 보면 팬 같아. 야구 볼 때도. 야구 볼 때. 네, TV로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.